안녕하세요. 한근태입니다. 여러분, 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큰 강 주변에서 문명이 시작됐고 거기서 국가가 출발했습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관계 기술입니다. 물을 대는 기술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요, 안정적으로 물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 기술이 바로 관계 기술입니다. 또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발전에서 국가로 이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관계 기술이라는 것은요, 인류 최초의 기술 혁명입니다. 프랑스를 하나의 국가로 만든 것도 바로 철도입니다. 그 전까지 프랑스는요, 각 지역이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독립성을 띈 느슨한 형태의 지역 집합체였습니다. 하지만 철도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비로소 통일되기 시작했습니다. 철도로 인해 심리적 지도가 바뀐 것입니다. 종교혁명을 일으킨 배후에는 인쇄술 발명이 있었고 산업혁명 뒤에는 증기기관의 발명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술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섭니다. 예상할 수 없는 큰 파장을 일으키죠. 또 본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곳에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퍼 아시죠? 옷에 쓰는 지퍼. 지퍼는 원래 부두에서 무거운 짐, 예컨대 곡물 꾸러미 같은 것을 단단히 묶기 위해 발명됐습니다. 아무도 지퍼가 옷에 사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DDT라는 거 아시죠? DDT. DDT는 본래 2차 세계대전 중 열대 지방에 근무하는 병사들을 곤충과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래서 개발됐습니다. 개발한 누구도 해충으로부터 삼림, 농작물, 가축을 지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것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해로운 해충을 죽일 수 있다면 식물에게 해로운 해충 또한 죽일 수 있을 것을 생각하고 농업과 임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혀 다른 용도로 쓴 것이죠. 기술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 새로운 산업이나 프로세스가 필요한 분야는 어디인가? 둘째, 새로운 기술 중 어느 것이 기존 시장의 필요성과 잘 부합하고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 셋째, 새로운 지식 중 아직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넷째, 새로운 기술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견해나 개념이 있는가? 감사합니다.